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의 발생 위험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수술비에 대한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담되는 수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연금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받는 수술비부터 그리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까지 보험 플랜 119에서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험이죠. 수술비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내 보장이 조금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면 좋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일단 우선 제가 플랜을 6가지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한번 잘 같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플랜이 어떤 건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수술비 정말 핫하죠?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좋은 수술비 플랜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다라는 수술비 플랜은 뭐예요? 실질적인 보장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많이 주는 보험이 어떤 것인가가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다빈도 질환을 이제 많이 발병되는 다빈도 질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수술 통계 순위를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내장이고요. 두 번째는 치액, 세 번째는 충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들이 이렇게 A손보, B손보, C손보 이렇게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보험사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똑같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떤 회사는 125만 원에서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BC는 90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치액 수술비도 A손보는 200만 원의 수술비가 나오는데 BC는 50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수염 같은 경우는 A손보가 90만 원인 반면에 C손보는 100만 원으로 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위, 6위, 7위도 보게 되면 5위는 이제 무릎관절증, 6위 담석증, 7위 추간판 장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수술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무릎관절증 같은 경우도 A, B가 300에서 400만 원대 약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C손보는 1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죠. 그다음에 6위인 담석증 같은 경우도 660만 원 주는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230만 원에서 630, 110만 원 주는 보험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위인 추간판 장애도 3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90에서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그다음에 8위는 이제 제왕절개라고 합니다. 근데 제왕절개는 A손보, B손보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C손보에서만 유일하게 2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위인 이제 편도선과 이제 사타구니 탈장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다 A손보는 66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BC는 80에서 160, 80에서 130 정도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수술 종류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봤을 때 내가 어디에 나
나는 어느 쪽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관지 쪽이 많이 안 좋은데 그렇게 내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수술비를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플랜은 미세먼지 플랜이라고 제가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요즘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다들 폐질환이라든가 기관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위험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종합보험 플랜이 있고 아픈 사람이 드실 수 있는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간편보험으로 미세먼지 플랜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종합보험부터 보시게 되면 40대 질병 수술비와 18대 질병 수술비를 2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부정맥과 갑상선 녹내장 등 13대 질병 에 대한 수술비 2천만 원과 편도선 축농증 600만 원 그리고 백내장 질병 수술 뭐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수술 개호 유발 5대 기관 수술 만성 호흡기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병됐을 때 파생되는 질병들을 보장해주는 수술비 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50대 남자 여자 보험료가 과연 얼마면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4만 1000원에서 여자는 2만 8800원이면 요 많은 질병의 수술비들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편보험은 이제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2000에서 1000만 원으로 줄지만 줄겠죠 보장이. 그래서 보험료도 같이 3만 7000원, 3만 2000원으로 같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 앞 페이지에서 보시면 5대 기관 수술비에서 이제 기관지염을 보장 포함을 하고 있는 폐질환이 있고요. 포함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만 원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갑에 지폐 5만 원짜리 많이 넣어갖고 다니시지만 그 단돈 5만 원 가지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플랜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만 원 가지고 3대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을 가입을 하는 거고 질병 수술비 60과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비관열 수술도 20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정맥과 녹내장도 2060만 원의 수술비가 지급이 되고요. 담석증 660, 치액 수술 200, 백내장 각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5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내가 담보들은 어떤 담보들을 들었을 때 이 5만 원 가지고 앞에와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시면 암과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도 일반암이 아닌 갑상선과 경계성 종양을 포함하는 유사암을 포함하는 거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아시다시피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뇌경색과 협심증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진단비 1000만 원과 각종 질병 수술비 60만 원, 그리고 40대, 18대 질병 수술비,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자 5만 10원, 40세 여자 5만 5,210원입니다. 얘는 100세 만기 30년 납 비갱신으로서 납입 면제까지 해당이 되는 이런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플랜은 네 번째 플랜입니다. 50대 3만 원의 행복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50대가 과연 3만 원을 가지고 어떤 보장을 얼마나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를 보시게 되면 그 50대가 되면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뇌, 심장 관련 질환, 그 다음에 관절증, 척추,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뭐 50대가 넘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와 심장, 허혈성 심장 수술비 관련된 것들과 관상동맥, 비파열 대뇌동맥류 관련된 것들 각각 질환에 해당되는 담보들이 각 보험사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보험료 51세 남자가 32,500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납입 면제 안 되는 것으로 20년 갱신으로 제가 이제 플랜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플랜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얘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3만 원 플랜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3대 진단비를 단돈 3만 원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준비하고 싶어 하지만 보험료가 그리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 3대 진단비를 조금 더 보충하고 싶으실 경우에 3만 원 가지고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2천씩 준비를 하시면 3만 원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으시죠. 보통 암 진단비 하면 90일이 지나야지 보장이 되는데 얘는 이제 90일 지나지 않아도 가입과 즉시에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 1년 미만의 50%라는 단서 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보험 플랜인데요. 15세에서 90세까지 가입되는 유병자 수술비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정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60세가 넘어가면 보험 가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90세까지 유병자이기 때문에 325에만 해당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액 수술비, 담석, 담낭,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무려 2,500만 원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담보를 어떻게 넣나 보면 5대 기관 수술비 3천과 질병 40대, 허혈성 뇌 18대 이 수술비를 다 넣으시게 돼도 50대가 보험료 4만 원에서 5만 원 남자 여자 들어가고요. 60대는 4만 원대, 70대도 4만 원대면 이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섯 가지 플랜을 각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런 플랜을 오늘 준비해드린 이유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나는 준비할 수 없어라고 진지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플랜을 한번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플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김종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수술비 보험을 살펴드렸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좀 다양하게 준비해봤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무려 수술비 보험 6가지 플랜을 소개해주셨어요. 자, 사실 보험 다들 관심 많으시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보험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기엔 너무 늦었거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입을 하기에는 너무 보험료가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문 전문가님께 추가로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보험사별로 5대 기관 수술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와 심장, 간과 폐질환과 심부전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별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비교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이제 생겨난 담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 심, 그다음에 간질환, 폐질환, 심부전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수가 높은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폐질환의 기관지염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폐질환의 기관지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술이 관혈 수술과 비관혈 수술로 나눠져 있어서 보장 금액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보험사는 구분을 하는 보험사가 있고 어떤 보험사는 구분 없이 그냥 가입 금액을 드리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걸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5대 기관 수술비를 연간 한 번만 연간 1회씩 그러니까 매년 한도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주는 보험사가 있고 최초 1회만 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대 기관 수술비 표면적인 거는 동일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각각의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도수가 높은 5대 기관 수술비 꼭 체크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또 관혈과 비관혈을 모두 구분 없이 주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매년 주는 곳이 있고 딱 한 번만 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2대 질병이죠. 수술비에서 우리가 말하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있잖아요. 보장 네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네. 대부분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비 수술비 하면 뇌심에서 발병된
대한 모든 수술비를 다 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뭐 협심증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빈도수가 더 높은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에 대해서는 보장이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어차피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40대 질병, 18대 질병, 뭐 61대 질병 각 보험사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수술비와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몇 대 몇 대 수술비와 뇌혈관과 허혈성 짐장 수술비를 같이 세트로 준비를 하시면 그 빠지는 부분들이 거의 다 커버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단비를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2대 진단비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장 넓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셔도 이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이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진단비를 포함해서 수술비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 김종일 전문가님과 함께 수술비 보험 알아봤습니다. 내 보험을 더욱더 풍성하게 완성시키기에도 또 노후에 보험 준비하기에도 이만한 게 없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119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 시간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서 연금보험을 네. 노후 준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와 그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긴 노후 대비해서 연금 준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목돈을 좀 마련해서 노후에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시청자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도 자꾸 내려가고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 노후에 돈을 모아도 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물가 가치도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평생 안전하고 든든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 이제 제가 이 화면을 먼저 한번 띄워보고요. 네. 아유. 네.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하락 없는 연금액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네, 주제로 한번 해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스텝 1 2 3 나눠서 100세 시대를 준비할 때 연금 면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맞이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 리스크를 좀 제거해야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 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면 내 노후가 좀 풍족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고민을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진 화면에서 보면은 연금 기준액이 연금 개시 후에 300%까지 상승 가능하다. 와, 300%요?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개시 후에도 연금액의 하락이 절대 없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 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걸 다 커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입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려고 소득이 단절된 시점, 내가 퇴직하고 이제 연금을 수령하게 될 텐데 평생토록 받을래 종신연금을 어떻게 해서 잘 지켜서 평생 든든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게 고민인데 일정 부분 우리가 뭐 55세, 60세 나이를 정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 연금은 한 번 받으면 그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연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내가 직전에 받은 연금을 보장해 주거나 그 후에 어떤 이익이 또 나면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만 들어봐도요. 사실 요즘 금리도 낮고 목돈 만들기가 너무 힘든데 연금보험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분석한 다음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맞은다면 참 불행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돈 없이 오래 사는 리스크. 그죠? 그게 이제 축복이긴 한데 돈이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금 준비할 때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해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래 살긴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병을 갖고 병 두세 개쯤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돈이 그래서. 들어올 곳은 없고 나갈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지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적어도 90세, 100세를 살 건데 그러면 내가 돈 모아놓은 걸 평생 쓸 수 있을까? 일정 부분 쓰다 보면 없어지지 않을까.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자금 고갈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최근 정말 마음 아픈 어떤 통계를 보여드리는데 은퇴 후에 빈곤층을 이제 예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아주 큰 부자로 살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고 걱정 없으면 좋잖아요. 그 정도 아주 평범한 그런 순수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데 중산층 중에서 10명 중 5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10명 통계가 10명 중에 5명이면 무려 절반이 평범한 생활조차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은퇴 후에 예상하는 월 소득 그러니까 연금이 됐든 내가 모아놓은 돈이 됐든 간에 매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50만 원 미만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이 약 11%가 좀 넘어요. 50만 원 갖고 사실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죠. 교통 통신비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때도 24%라 돼요. 그리고 150 정도도 26%다 보니 사실은 이제 150만 원까지가 약 61% 되는데 뭐 이 중에서 어찌어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노후를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2018년 작년 통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끼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럼 나는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내가 은퇴하고 소득이 없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요. 노후에 더 늦게 쓰려고 했는데 지금 취직도 안 되고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65세, 70세 이때 받으면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것을 땡겨 쓴다는 거죠. 급한 불부터 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받을 부분보다 30% 정도 연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실을 많이 안고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연금을 조기에 받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사실 2015년부터 점점 올해 상반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48만 명이던 2015년 숫자가 2019년 6월에는요, 60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연금을 땡겨받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 반면 또 대조적인 게, 미리 땡겨받지 않고 연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안 받겠다.
그래서 연기해서 나중에 받겠다. 그러면 연금액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훨씬 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요. 1년 연기하는데 7.2%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쓰고 좀 더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좀 늦게 수령해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장점을 좀 본인들이 파악하시면 참 좋겠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연금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연금은 크게 이제 우리가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공시율과 투자형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은 예. 사실 투자연금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어요. 투자연금이요? 네, 너무나 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중금리로는 사실 원금 이상의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형을 예. 좀 올려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님 많이 아신 것처럼 연금보험은요. 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도 있고요. 투자형도 있고 일반 시중금리 따라가는 연금도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넣어놓고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연금은 사실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 투자형 연금 같은 경우는요. 운용사가 따로 있어서 분리 운용을 합니다. 네, 예. 돈을 받는 기간과 운용하는 기간이 달리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집중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수익은 투자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데 대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비과세로 해서 세금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존하는 이런 연금도 있고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으시면 투자형 변액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도저도 모르겠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하시면 공시율 연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공시율도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을 0.3에서 0.5 또는 2%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과거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금리도 연금도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시점에서는 투자형 연금, 변액연금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소득공제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세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건 좀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종신토록 받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려 볼 텐데요. 우리나라 사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많은 연금이 있지만 연금은 종신토록 받는 건 생명보험사에만 있어요. 그래서 긴 노후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생명보험사 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고요. 그중에서 제가 그 많은 회사 다 비교할 수 없어서 예. A사와 B사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다 생명보험사 상품이면서 투자형 연금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최저 보험료는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납도 있으니까 일시납은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3억 뭐 상관없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특징을 보면 뭐 똑같지만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이지만 내가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일반 시중금리로 받을 것이냐 투자형으로 받을 것이냐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시금을 가지고 내가 일부는 즉시 받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연금 평생 받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연령은 보통 태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세요. 요즘 태아 이제 있으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교육보험 옛날에 있던 것들 이제 많이 저기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0세부터 70세까지 또는 75세까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은 당연히 이제 종신연금이 장수 시대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해놓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연금 개시 시점에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납입도 뭐 5년부터 최장 50년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연금 개시 같은 경우도 뭐 40세부터 하는 회사도 있고 45세부터도 가능하고 그 전에 필요하시면 인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각각 장단점도 비교해볼까요? 그렇죠. 회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A사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이제 펀드, 투자형이기 때문에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수익을 어떻게 많이 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AI라 그래서 인공지능 펀드 관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펀드 관리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주식이나 채권에 이런 지식이 없어도 알아서 맡기면 자기가 분석을 해서 척척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나로부터의 어떤 자유로움, 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수익을 알아서 내준다는 그러네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네. 하니까 뭔가 좀 더 듬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계가 단점?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 단점도 있나요? 단점도 있죠. 예. 네, 연금 개시가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연금 개시가 45세부터라는 아, 것을 아쉬운 점이네요. 예, 다른 회사에 보면 이제 40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혹시 인출 기능을 활용하려는데 제3영업일에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삐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펀드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굉장히 잘 내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장 50년간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약간 사업비가 A사보다는 좀 높다라는 거. 아, 이런 보험료 부분. 부분이 네. 조금 더. 예.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시율, 시중금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단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험사별 금액을 비교해 볼게요. 연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 예, 어렵지 않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사회기도 좀 빠듯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10만 원만 잡아봤어요. 최저 보험료가 예. 10만 원인데 10만 원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10만 원만 하면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납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정도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A사, B사 다 하면 10년간 내게 되면 약 3,600만 원 납입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연금 개시는 내가 뭐 40세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뭐 80세 또는 85세 안에 연금을 예. 수령할 수가 있는데 적정한 시점을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70세 시점에 30세 기준으로 10년만 내고 70세 시점에 적립금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사 같은 경우는 남자 기준으로 1억 2,1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여성분도 뭐 1억 2,100 정도. 또 B사 같은 경우는 1억 2,100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투자 수익률을 3.75% 가정했었을 때 예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수익률은 여기 약 338.몇% 이렇게 나오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이 연금 낸 돈비 대비해서 연금액이 높긴 하나 적립금이 높긴 하나 A사 B사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기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음 화면에서 장점과 단점을 좀 요약해서 제가 좀 예. 비교를 해드려 볼 건데 그 기능이 좀 달라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연금으로서의 네.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비사 이렇게 나눠서 네.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놀란 게 우리가 노후에 정말 평범하게 살기에도 지금의 중산층 중에 절반은 그렇게 살기에도 힘들다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금보험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A사와 B사 중에서도 좀 선택을 망설이실 것 같아요.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께서는 딱 하나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일단 전 둘 중에서는 좀 A사가 더 좀 장점을 많이 A사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제 연금액이 많은 게 좋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능 면에서 보면은 A사가 조금 더 활용 면이나 이런 게 좀 많고 그래서 A사를 좀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세요. 예. 보험사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전문가와 좀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쉽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상황에 맞게 좀 추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A사를 추천해 주시는 구체적인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펀드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수익을 알아서 내줄 거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연금 개시 시점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유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11%에서 18%까지 나이에 따라 이제 가입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더 많은 연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제도성으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A사가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A보험 추천 지었어요. A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AI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똑똑하게 연금보험 받아보실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확정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연금보험 주제로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꼼꼼한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 한 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우리 딸아이 보험 3건을 가입해뒀는데 예. 보니까 CI 2개고 보험료도 요즘 좀 어려워서 부담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잘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네, 어머님께서 따님 보험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8이에요. 20대 후반이시고요. 자, 그런데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하신 것 같아요. 20만 원이 넘으시는데 이거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CI 보험이잖아요. 네. 이거 어떤 보험인지 알고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예. 알았는데 지금은 또 뭐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 지금은 잘 모르시겠고요. 추천을 네.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망 보장이 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사망 보장은 뭐 아직 젊은데 네. 필요치 않고 예, CI 보험 안에 사망 보장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아, 네. 자, 그리고요. 그런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따님분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따님분 든든하게 보험 보장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2010년도에 LIG 라이프케어 건강보험 준비해주셨고요. 자, 교보생명에선 두 건이네요.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 미리미리 여성 CI 보험, CI 보험 두 건을 모두 특약은 80세 만기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3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볼게요. 자, 따님분의 보험인데 보험료도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고요. 두 건의 CI 보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CI 보험의 특징은 잘 모르시고요. 사망 보장도 특별히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산순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담 잘 주셨습니다. 아, 지금 총 세 건이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IG 라이프케어 건강보험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아, 네. 본인 의료실손 위주로 가입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의료실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변천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1년마다 갱신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또한 본인 부담금이 20% 이상 부담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MRI나 도수치료나 비급여나 그런 부분들은 특약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지금 LIG 건강케어 보험은 지금 5년마다 갱신이고요. 아, 본인 부담이 10%입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약 부분들도 조금씩 탑재되어 있고 그러니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실손은 유지를 하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이 있는데 시청자님, CI 보험에 네.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CI 보험이라 함은 크리티컬 일리스라 해서 네.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금을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암이라 함은 중대한 CI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수술 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사랑통합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50% 선지급하는 CI입니다. 주계약이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중대한 CI가 발병을 했다 그랬을 때는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다음에 사망을 하셨다 그랬을 때는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망했을 때 2천만 원 나오는 게 여긴 거예요? 네네. 예. 아, 그리고 이 특약에는 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돼 있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재치료통원이 있으시죠? 재치료통원. 아,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아니면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삐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만 원씩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보통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나면 받을 게 없는데 이 특약은 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 있는 특약이네요. 예, 그리고 보면 이게 수술 특약이 있어요. 이 수술 특약은 1종부터 5종까지 보정을 해주는데 치질, 맹장 그런 부분들은 1종에서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뭐 자궁 근종이다 그랬을 때는 3종에서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중대한 암이나 개복술이나 했을 때는 500만 원 5급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주계약이 사실은 사망보험금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진단금이 50% 선지급이다 보니 조금 보험료 대비 좀 사실은 보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이나 조금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약이 부분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CI 여성 CI 보험이 있는데요. 본인 CI가 두 건이잖아요. 네. 어머니 뭐 절친이 여기 회사에 다니셨나 봐요? 아니요. 아는 지인분이 또 갑자기 보험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때는 형편이 좋아서 했는데 믿고 가입하셨나 봐요. 요즘 안 좋아져서. 네. 아, 그러셨어요. 예. 미리미리 여성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3,000이잖아요. 이거는 100% 선지급을 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중대한 CI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3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 나중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여성 보장 위주로 조금 특약을 좀 보강을 해둔 상품인데요. 여성 보장에는 노마티스 진단이 떨어지면 2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우신염이나 중증 빈혈이었을 때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특약이 1,000만 원 가입돼 있습니다. 뇌졸중 속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뇌경색이라 함은 우리가 혈관 질환에 피가 막혀서 흐르다가 피가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터지면은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아보양 특약이 있는데 이거 역시 또한 갱신으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시아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첫 번째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두 번째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외감으로 갑상선암이나 그런 부분들이 200에서 800만까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재진단암도 역시 또 들어 있는데 이것도 갱신입니다. 재진단암에 대해서 시청자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암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주계약에서 일단 암이다 했으면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더니 몸에 다시 암세포가 살아있다 그랬을 때는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재검을 해보시고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 특약으로도 역시 또한 2,000만 원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이 상품을 보면은 갱신이 너무 많이 되어 있지요. 네, 요새 뭐 TV 보니까 막 갱신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갱신이면 계속 보험료도 오르고 뭐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잖아요.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네요. 네,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 갱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걸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금액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시청자님이 얼마나 부담이 가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갱신이 많은 여성 CI 보험을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세 건이 가입돼 있으시는데 라이프케어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보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조금 감액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미리미리 여성 CI 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가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어린이 보험은 조금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손해보험사 어린이보험 무해지 플랜으로 비갱신 100세 보장으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확률 중에 제일 많은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보험 진단금을 5천만 원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외감으로 3천만 원 보장을 탑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를 탑재했습니다. 뇌혈관 진단에는 뇌경색, 뇌출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뇌질환 속에 꽈리가 생겼다 그랬을 때 진단비를 받고 또 수술하면 수술비가 지급이 돼서 3,0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탑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도 역시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속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협심증, 그 다음에 부정맥으로 인한 섬맥으로 인한 심장박별수를 할 경우 진단비와 수술비가 지급이 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이 젊잖아요. 지금 활동기가 굉장히 왕성한 그 시기인데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상해로부터 조금 더 보강을 좀 해둬야겠다 해서 제가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보장되는 특약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 200만 원까지 보장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64대 질병 수술을 여기에 탑재해 두었는데요. 요즘 스트레스다 또 발암물질이 많고 또한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여기에 64대 질병으로 노출될 것들이 많아서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 언제든지 수술하면 수술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질병 수술도 했고요. 저기 질병 수술비 여기서 도 나오고 교보에서도 나오나요? 네, 이거는 각각 나옵니다. 회사별로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된 보험 일부는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다 폭 넓은 보장으로 보완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갱신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갱신을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우리 사랑하는 따님분 증권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CI 보험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일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험료도 큰 보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건 중에서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CI 보험 있잖아요. 유지를 오래 하셨으니까 보장을 좀 줄여가면서 가져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CI 보험은 최근에 가입하셨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어린이 보험이 인기가 많거든요. 이게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따님분 지금 28살이시니까 가입을 이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만 원 정도 되는데 보장도 훨씬 크고 또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물려주시면 따님분도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 고민 있으시거나 내가 가진 보험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48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52세 남성입니다. 1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고 최근에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요.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뉴스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약을 복용 중이어도 치매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박지영 전문가님, 혈압약 복용하셔도 치매 보험은 준비 가능하겠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최근 치매가 약 15분마다 한 명씩 발병한다라는 통계청의 통계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명 연장에 따라서 사실은 치매 보험 환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비용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준비한 게 좋은데 치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제 고지사항이 아주 간단한데요. 5년 이내에 뭐 뇌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치매로 진단받았거나 정신질환이만 아니면 가입하실 때 굉장히 단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지만 실제로 고지사항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고 있거나 치료 중이어도 치매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15분마다 한 분씩 발병한다는 무서운 치매 여러분들도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매우 간단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44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9세 주부입니다. 암 진단받은 지는 10년, 그리고 뇌출혈 진단받은 지는 8년이 됐는데요. 지금은 고혈압 약과 뇌질환 약을 복용 중입니다. 제가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0세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 실손보험이 없으신 것 같고 암과 뇌출혈까지 꽤 오래전에 병력 있으신데요. 최순순 전문가님, 이분 가입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사실은 고혈압약 복용을 하거나 당뇨 질병을 복용했을 때는
사실은 가입이 안 됐습니다. 오, 그런, 예. 예, 그런데 요즘은요, 많이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병자 실손을 가입이 가능한데 입원과 통원만 가능합니다. 예. 예, 비급여 요즘 특약으로 비급여라 그다음에 도수치료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제외되고요. 입원이나 통원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병력이 있으시면 실손보험 원하셔도 가입이 힘들었지만은요, 지금은 유병자 실손보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력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문가님께 따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